인류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남짓. 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었고 산업발전과 현대 문명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류를 위협하는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는데요. 전자파는 전자기파의 준말로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하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파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전자파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이온들이 정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세포 분열이나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옵니다. 특히 최근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아져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기준 대비 67분의 1 수준으로 측정됐고 가정용 청소기나 비데 등 가전제품은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자파도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체보호 기준을 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높게 나왔는데요. 이는 전자레인지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인 마그네트론에 의해 60Hz의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자파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누적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들은 뇌와 신경 조직이 아직 성장기에 있고 조직 내 전자파 투과가 성인에 비해 쉽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레인지의 경우 30cm 이상 떨어지면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작동 시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핸즈프리 등을 이용해 몸에서 떨어져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옷 주머니보다는 가방에 보관하면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